이런 게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빨간 불로 해야지. 어깨 관절 보십시오. 예술입니다. 뒤로 다리치기가 될 정도에. 아, 차이가 나네요. 자, 잘 지내시지요? 우리 상추 여러분들.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피규어냐. 트랜스포머 피규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범블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느 버전의 범블비냐? 2018년 크리스마스 때 나왔던 영화 범블비의 범블비입니다. 짜잔! 제가 요 녀석을 예전에 조금 작은 버전으로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끝부분에 그 영상을 띄워놓을 텐데 3A의 DLX 스케일 범블비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DLX 스케일은 범블비뿐만 아니라 브리치윙과 옵티머스 프라임도 다 보여드렸었고요. 이번에는 DLX 스케일이 아닌 프리미엄 스케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DLX 스케일의 뻥튀기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녀석도 브리치윙도 옵티머스 프라임도 똑같이 뻥튀기 버전으로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지금 예약을 받고 있고요. 가격대는 599,000원, 600,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보다 조금 더 사이즈가 큰 브리치윙과 옵티머스 프라임은 699,000원, 700,000원이죠. 10만원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요 녀석은 샘플을 먼저 받아온 거고요. 요런 식으로 이제 양상품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께 처음 보여드릴 수 있게 돼서 또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글루토이 사장님 감사드리고 자!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란색 범블비 특유의 색깔을 가지고 있고 범블비가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겉에는 범블비의 머리통 그림자가 이렇게 보이고 여기서 보시면 달려가고 서 있고 팔을 하나 들고 있고 범블비라고 써 있고 있고 뒤에는 이렇게 오토마크라고 써 있습니다. 프리미엄이라고 써 있고 밑에는 스티로폼. 박스 자체는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네요. 이 3A 제품들 제가 꽤나 많이 모으고 있고 또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막 스태츄 같이 생겼지만 움직여지면서 나름 신세계였던 그런 녀석인데 확실히 프라임온 거를 보고 와서는 아 이게 말하지 않아도 요거도 1층과 2층으로 나눠져 있고 우와 멋있다. 아 뭔가 진짜 약간 뻥 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의 범블비가 나왔습니다. 약간 빈 듯한 느낌이 조금 있어요. 다리가 조금 긴 듯한 느낌도 조금 개인적인 지금 첫인상은 좀 그렇고 위에는 그럼 뭐 있을까 위에는? 와 얘는 스탠드가 없구나. 아 맞네. 원래 프리미엄 스케일 3A의 이제 큰 제품들은 스탠드가 없었어요. DLX 스케일만 생각하고 스탠드를 찾았는데 스탠드는 없고 설명서 자체가 총천연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귀염귀염하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물건입니다. 도색 미스 같은 느낌, 이렇게 녹슨 느낌. 왓슨 생일에 수리점 아저씨가 선물로 주는 자동차잖아요. 완전 고물차인데 DLX 스케일과는 또 다른 이런 디테일이 좀 있고요. 녹이 많이 슬고 기름이 많이 칠해져 있는 이런 느낌들. 개인적으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깨 관절 보십시오. 예술입니다. 이런 관절들을 다 돌리거나 올렸을 때 크게 무리가 되지 않게 잘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 쇄골 안쪽에도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느낌들. 얼굴의 이 디테일. 이 녀석도 DLX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관절 가동은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이중 관절로 해서 한 번 더 구부려지면서 이런 식의 포즈도 가능하고요. 허리 자체도 지금 보니까 골반 쪽에 하나, 그다음에 위에 흉추 쪽에 하나 해서 두 번 정도 더 꺾어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뒤로는 이렇게 허리를 내렸다가 한 번 더 올리고 흉추도 한 번 더 딱 이 정도 꺾일 수 있게 여기도 관절 움직임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이제 앞으로 올릴 때는 이 녀석을 좀 뒤로 빼서 올려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고관절은 라쳇 관절로 되어 있네요. DLX 스케일과 마찬가지로 발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자립이 잘 돼야 되니까 발 크기를 굉장히 좀 크게 만들어준 느낌이 있고요. 전혀 어색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옆으로 벌림도 한번 해볼까요? 아 옆으로 벌릴 때 이거 밀려나는 거 보이시죠? 옆차기가 가능할 정도의 자연스럽게 딱 밀려나주면서 고관절 벌어짐은 있습니다. 뒤로는 좀 갈까요? 뒤로 다리치기가 될 정도의 아 이런 느낌 진짜 이런 이런 게 난 너무 좋아,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게 딱 젖혀지면서 무릎이 이런 식으로. 약간 피스톤 느낌이 딱 되면서 끌어주면서 올라가고. 제가 포즈는 잘 못하지만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목 움직임도 굉장히 좋고 건전지가 이쪽에 또 들어가는군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건전지가 좀 바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 DLX 스케일과 가장 다른 점이 불이 라이트가 다양하게 들어온다는 점이에요. 작은 부분에서는 생략될 수밖에 없었던 이 라이트 기믹들을 프리미엄 스케일에서는 좀 구현을 해낸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낀 헤드가 하나가 더 들어있습니다. 이 녀석은 벗겨지거나 하지는 않고 건전지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건전지가 좀 있나요? 얘네 별명이었나? AG13 건전지.
준비되어 있는 유튜버. 그때 한참 3A 리뷰할 때 대비해서 또 해놨어요. 오, 건전지가 크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두 개를 넣어주고 라이트를 켜주면, 라이트는 여기를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은 꺼졌다가 켜졌다가 켜졌다 꺼졌다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야 불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이런 부분들 움직여집니다. 아, 귀엽습니다. 얘는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녀석도 이렇게 더듬이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디테일이 있고요. 이 녀석도 들어주면 건전지를, 오! 아, 이게 그게 되는 거야? 머리통에 오토본 마크를 눌렀잖아요. 그러면은 파란불이 원래 들어오죠. 근데 아이언 스파이더 인스턴트 킬 모드 약간 각성할 때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불까지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DLX 스케일에서 이렇게는 안 됐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에 불 끄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렇게 라이트가 막 센 것 같진 않아요. 그래도 보여드릴 건 보여드린다. 나도 이거 예약한 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라인병 있는 거 아시죠? 옵티머스 프라임이랑 블리치윙이랑 같이 해놔야 멋있어. 하나만 있으면 좀 외롭다고. 와, 이거 더 크네. 여기는 불이 확실히 잘 들어옵니다. 자, 건전지 넣었어요. 자, 파란불. 오, 좋고. 여기도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와. 와, 이거는 프리미엄 스케일이 단순히 뻥튀기만 한 건 아니네요. 오, 이건 너무 좋아요. 여기에 이런 게 지금 하나가 더 들었어요. 여기 눈썹을 다 바꿔 끼워줄 수가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빼주면 이렇게 빠집니다.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좀 있잖아요. 이거를 지금 바꿔서 슬퍼 보이는 느낌. 이거는 좀 머리통을 끼우고 하는 게 더 낫겠네요. 처진 듯한 느낌에 귀여운데요? 다른 거 더 없나? 몇 개 있네, 몇 개 있어 이거? 이렇게 해서 꽂아주면 인상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약간 빨간 불로 해야지. 오, 눈썹으로 이렇게 표현을 네 가지 버전으로나 해놨네요. 이게 졸린 눈인 것 같아요. 피곤해요 하는 이런 느낌들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덜렁덜렁한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 뭐 부서지거나, 어? 부서졌네? 뭐 넣으면 넣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덜렁덜렁하는 부분은 많이 움직일 때 방해되지 않으라고 이런 고무 느낌 넣어준 것 같고, 앞에 이런 부분들은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더 커지고 디테일해진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해졌는지 이따가 DLX 스케일이랑 또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볼게요. 바퀴 녹슨 거 보십시오. 아, 뭐 예술입니다, 이런 거. 돌아가겠죠, 당연히? 돌아도 가고, 여기 이제 뒷부분을 날개 파츠를 이제 꽂아주면 되는 거예요. 펼쳐져 있는 부분과 접혀져 있는 부분 한 쌍씩 해서 총 두 쌍이 들어있습니다. 추가 파츠가 하나 더 들었고요. L 써있는 거 여기 붙이고, 여기에 R 써있는 걸 붙여주면 여기에 이제 날개를 다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이 녀석을 등짝에 꽂아주고, 이 녀석도 여기를 그렇지, 날개를 달아줘야 범블비의 또 멋있는 모습이고, 실제로는 이 녀석을 또 접기도 하잖아요. 접는 모습은 또 뭐야? 아, 이거는 아예 이렇게 붙어 나오네요. 이 접은 거는 붙어 나와요. 그러면은 얘는 펼친 문짝에 추가 파츠일 뿐이고 여기에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뒤에가 이렇게 날개가 접힌 느낌. 파츠가 두 개가 더 들었는데 이 캐논과 칼 느낌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꿔 껴주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건 뭐지? 정체불명의 이게 지금 하나가 들었는데, 아하. 아, 요 부분들에 구멍들이 하나씩 보입니다. 여기에 요 파츠를 끼워주면 되는 겁니다. 검지에 끼워볼게요. 무언가를 고치는 범블비가 되는 겁니다. 요런 것까지 표현이 됩니다. 아, 난 이거 뭔가 했네. 손가락은 네 개고요. 따봉 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요 라이프는 어떻게 돼요? 이게 뭐 빠지거나 넣진 않는 것 같은데 요런 문자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 살짝 열렸을 때의 기계적인 장치들을 조금 보여주는 그런 몰딩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빠지고, 이 녀석은 이제 플라스틱 팍츠. 내가 봤을 때는 안에 관절 위주만 다이캐스트인 것 같고, 홈이 파여져 있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면서 꽂아지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얼굴도 공격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거 빼주고, 오, 포스 있다. 아, 이건 진짜 움직이는 대로 되니까 짝납니다, 이런 거. 따단! 암 캐논은 또 반대팔인데 잘 빠질지 모르겠습니다. 전에 되게 힘들게 뺐다. 오, 잘 빠집니다. 캐논입니다. 아, 다이캐스트는 아니에요. 이거는 좀 가벼운 플라스틱 느낌인데 실제로 팔에 매달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설계를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캐논을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헐크버스터 구판 뺄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아, 그리고 제가 댓글이나 이런 거 봤는데 구판도 그거 쉽게 뽑히는 분들은 쉽게 뽑대요. 제 것만 조금 어려웠나 봐요. 와, 이거 멋있지 않아요? 아, 이거 뭘 해도 사실 이 3A 제품들은 제가 예전에 그 블리치윙도 그랬고 그냥 움직이고 그냥 만지면 이게 예술품이야. 프라이먼의 그 스태츄를 또 있게 만드는 3A. 그러니까 프라이먼 하면 또 프라이먼이 멋있고 3A 하면 또 3A가 멋있어. 트랜스포머는 다 멋있다. 이게 뭐 제 결론입니다. 얘도 라이트가 여기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라이트를 또 한번 껴서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부분들 플라스틱으로만 하면 너무 잘 부서지니까 굉장히 플라스틱처럼 생겼지만 고무 느낌이에요.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신경을 써준 느낌입니다. 이게 하나 더 분리가 되나? 아,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빠져서 여기에 또 건전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내가 오늘 건전지 쏜다. 여기다가 몇 개 투자할게요. 아, 준비된 유튜버. 이렇게 건전지를 잘 넣어주면 이 아래쪽에 버튼이 있어요. 바깥으로 버튼이 나와 있진 않아요. 그래서 불을 켜려면 얘를 뜯고 얘를 다시 켜주면 불이 들어옵니다. 다시 꽂고 켜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아무래도 뒤에가 조금 심심하니까 문장까지 한번 이렇게 이걸로 바꿔 한번 볼게요. 다시 저는 진짜 이거 기대 이상인 것 같고 프리미엄 스케일을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DLX가 있는데 사실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스케일이 주는 웅장함이 있고 라이트 자체가 조금 더 들어오는 느낌도 너무 좋고 가슴에도 건전지가 지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빠집니다. 이렇게 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건전지를 넣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손가락이 크신 분들은 좀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열어주면 라이트가 들어오죠. 이거는 DLX 스케일에는 없는 그때 제가 여기에 불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프리미엄 스케일에는 들어올 수 있게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갖다 주기 싫다. 아 이거 명품 탄생입니다. 와. Nope. 멋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DLX 스케일 크기 차이는 또 얼마나 나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스탠드를 빼고 가져왔는데. 아 차이가 나네요. 크기에서 오는 중압감은 프리미엄 스케일을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얘만의 단단함이 있거든요. 뒤에 종아리 파츠만 해도 얘는 다이캐스트고 얘는 플라스틱이에요. 라이트가 또 빨간색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눈썹이 네 가지가 더 있어서 표정을 바꾸는 또 재미도 있고 이게 지금 라이트가 안 들어오는 거고 여기는 라이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믹들. 오히려 들었을 때는 아, 물론 얘가 무겁죠. 물론 얘가 무거운데 이 친구가 크기에 비해서는 또 그렇게 뒤지지 않는 초합금의 그런 매력이 또 있거든요. 조금 아쉬운 건 기왕 프리미엄 스케일이면 여기 뒤에 이 램프도 불 들어오게 여기도 불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더 영화 프로포션인 것 같아요. 범블비가 조금 더 얼굴이 원래 컸어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얼굴이 작고 비율이 좀 좋아요. 쭈그려 앉아있고 막 그 숨어있던 약간 그 바보 같았던 그 범블비의 프로포션이랑 좀 더 닮은 느낌은 좀 있습니다. 머리 크기가 조금 더 얘가 비율에 비해서 하여튼 조금 더 큰 느낌이고 앞으로 프리미엄 스케일의 트랜스포머 옵티머스 프라임과 블리츠윙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신박한 거 가지고 한번 찾아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